네, 반갑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도록 하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남영욱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제 로봇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솔직히 로봇 관련 지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에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 제가 로봇을 어떻게 해왔고 또 로봇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로봇이란 목표를 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로봇을 접한 것은 이제 과학의 날 행사에 뭐 고무동력기, 뭐 과학상자 이런 만들기들을 많이 좋아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6학년 때 로봇 미션이라는 새로운 종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종목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로봇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로봇을 만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로봇을 시작하면서 많은 로봇대에 참가하고 또 뭐 그에 따라 실적도 내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실적으로는 2006년 울산 창작 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 2007년 울산 창작 로봇 경진대회에서 금상, 로봇 챔피언십에서 금상을 타면서 이제 로봇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계신 분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기 계세요. 예, 고등학생 때 사진입니다. 옆에는 제 팀이고요. 이제 고등학생 때 로봇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상장을 받았는데 이때도 대표적인 상장을 말씀드리면 정말 많아서 그래요. 2009년 부천 로봇 댄스 대회에서 본선 진출, 2010년 아시아 태평양 로봇 페스트 본선 진출, 아산시 로봇 경진 대회 3위, 월드 로봇 페스트 5위, UCI 전국 창작 발명 로봇 경진 대회 3위, 로봇 올림피아드 은상, 육군 참모총장 대회 대상, 호주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3위, 2011년 아시아 태평양 로봇 페스트 대상. 나열해놓고 보니까 많긴 많네요. 그런데 저는 대회를 참가할 때마다 상장을 따는 목적보다는 이제 로봇 미션을 해결하면서 대회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네, 이렇게 로봇 대회에 참가하면서 제가 받은 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고요. 또 현재 이렇게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로봇을 할 수 있었던 게 뭐 특별한 환경에서 교육받아서일까요? 전 일단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에피소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내 사진이에요. 물론 제 내 사진 아니고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발작형 질환인 간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작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물론 지금은 부모님이 헌신적인 간호로 완치됐고요.
예,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예, 좌절한 모습이죠. 중학생 때 로봇을 잠시 그만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로봇대랑 시험 날짜가 하필이면 겹치게 된 거예요. 근데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로봇 대회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마음 놓고 로봇 대회를 준비했죠. 그런데 대회 하루 전날 갑자기 부르시더니 로봇 대회를 못 나가게 됐다. 시험 공결 처리가 안 된다. 갑자기 그러시길래 뭐 많이 울기도 울고 좌절도 했죠. 물론 시험도 망쳤고요. 근데 이때 잠시 그만두고 고등학생 때 와서 주변 분들의 권유로 다시 힘을 내서 로봇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성적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성적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이 사진은 2학년 때 성적입니다. 가장 최악의 성적을 가져왔는데요.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릴게요. 수학 5등급에 영어 4등급, 과학 4등급. 학교 선생님도 혼도 많이 났습니다. 뭐 네가 아무리 로봇을 해도 성적이 1에서는 네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로봇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 찾아가서 로봇 대회 나가게 해달라고 시위도 할 정도로 그렇게 대회를 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와서는 이제 대학 강의를 따라가려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1, 2등급까지 올렸고요. 그랬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로봇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호기심과 흥미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초등학생 때 이런 프라모델과 레고 같은 만들기를 좋아했고요. 뭐 여느 또래와 똑같죠. 그 다음 중학생 때는 아이로봇, 이 영화에 나온 로봇을 보고 그 로봇에 매료되어서 로봇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로봇을 시작할 때는 로보랩, 뭐 NXT 이런 키트가 있는데 레고와 같은 종류예요. 그런 걸로 기초를 쌓아 나갔고요. 그리고 생체 모방학이죠. 고등학생 때는 생체 모방학과 로봇을 융합시킨 생체 모방형 로봇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일 앞에서 보신 영상 있잖아요. 그런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스마트 앤 서비스, 스마트폰과 서비스 로봇을 결합시킨 종목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내 인생의 청사진을 가진다는 것. 목표를 시각화한다는 것이죠. 목표를 시각화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을 단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언맨처럼 천재 갑부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스티브 잡스처럼 천재 CEO가 되는 것도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의 휴보 이런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만드는 것도 제 목표이고요. 네, 이렇게 청사진을 만들어봤어요. 네, 마지막으로 많은 도전과 경험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로봇 이외에도 학교 임원 활동, 동아리 단장, 뭐 과학 축전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제 목표를 좀 더 구체화 그리고 현실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도전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찾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죠? 시간이 얼마 안 되지 지나갔으니 로봇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 그런 질문이 나오길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럼 준비한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한 가지 한 로봇들을 예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월드 로봇페스트 미국에서 열린 대회인데 그 대회를 참가했을 때 느낀 거예요. 그 대회 참가하기 이전에는 저는 대회 상장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죠. 이게 그런 마인드에 잡혀서 정말 저 자신은 괴로웠어요. 근데 이 미국 월드 로봇 페스트 참가한 이후로는 아, 그 미국 친구들이 진짜 로봇 대회 즐긴 느낌? 대회에서 떨어져도 그걸 전혀 슬퍼하지 않고 대회 자체를 즐긴 느낌, 이 느낌에 너무 컬처 쇼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로봇 대회를 진짜 즐기고 로봇 자체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네, 답변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 친구가 정호승 시인에게 받은 글귀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받아와 봤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이때까지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